강동구에는 아이들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험 교육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교육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빛나는 날개 아래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게 신기한 듯 반사판을 조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날개 불빛에 필요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에너지 중에서 뭐가 있는지, 에너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배웠어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것 같다고 다짐을 했어요. 총 5개 테마로 구성된 마당에서 아이들은 물과 바람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큐드럼을 직접 끌며 물의 소중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형 에너지 교육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을 알려주고자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받은 교육을 여기 이제 에너지 마루에서 알려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고덕천 에너지 마루는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